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고 또이 아침인데요.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부터 이제 또 다른 사사의 등장 또 그렇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사사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어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인데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드셨을 것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왔던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제 사사 온니엘, 처음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그 패턴의 말씀이 나왔었고요. 또그 밑에 12절도 보시면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등장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제 보내시죠. 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때도 같은 패턴입니다.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 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죠.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 이 등장할 때도 사사가 세워질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가나안 땅에 남겨놓았던 그 지파들
가나안 땅에 남겨놓았던 멸하지 않았던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누르고 승리하죠.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왔던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들. 자, 이스라엘의 경우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경우를 보면 이때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을 때, 또 상대적으로 더 평안할 때, 그리고 살만해졌을 때, 뭔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특별히 죄의 패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의 패턴이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어떻게, 또 언제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늘상 우리가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늘상 같은 어려움이 또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타협해버리고 비슷한 선택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쫓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싸우게 되는 그 이 싸움이 새로운 유혹, 새로운 시험,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이런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없을 때, 또 안정된다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삶 속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반복되고 있는 삶의 그런 패턴들은 무엇인지 좀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이 문제가 없을 때 좀 살만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안정되었을 때,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은 없는가 돌이켜보길 원하고, 특별히 그렇게 어려울 때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마다, 안정이 될 때마다 더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전 세대가 겪었던 그 이전 세대가 겪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적군이, 이 원수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전에는 화솔의 그런 압제를 받았다면, 심히 고통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미디안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셨고 미디안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을 받게 되죠. 여기 보면 어떤 고난을 받는가. 와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또 모든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고 특별히 파종할 때가 되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도 않고 그다음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 가져가 버리니 얼마나 궁핍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패턴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좀 마음에 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로 좀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새로운 유혹과 시험, 또 죄와의 싸움, 또 어려움들, 이런 걸 만났을 때에
세상을 따라가고 타협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는 선택을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패턴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좀 이야기로 좀 갖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당장의 그런 유익들, 당장의 이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과 종살이하고 또 이 더 큰 어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갈지, 바라보면서 반응할지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들이 부르짖게 된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에 빠지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된, 그들을 따라가게 된 그런 이유가 그들을, 그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유혹일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두려움을 지적하고 있어요. 죄에 빠지게 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섬기게 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혹이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 같은, 그래서 두려움과 또 무서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선택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까지도 우리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며 살아가게 됐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될 터인데 죄송합니다.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죄에 타협하고 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구원의 그 손길을,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빠지게 되는, 그래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패턴, 같은 이유들은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세상의
휩싸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패턴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을 따라가고 타협해버리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안정되어질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또 이 사사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에 머리 숙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눈들 주님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다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